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은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충치 치료, 충치 진단을 받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. 충치가 치과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라 볼 수가 있고 치과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듣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충치 치료 재료를 설명을 드릴 때 외진, 인네이, 크라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인네이 중에서 골드 인네이가 있고 세라믹 인네이가 있고 레진 인네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라믹 인네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세라믹 인네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거예요.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세라믹 인네이를 했다고 해도 원칙적인 접착을 했을 때 사후에 쓰는 그 경과 관찰할 때 그 변화 양상이랑 원칙적인 접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위에 치아가 떼운 게 빠진 건지 조금 깨졌어요. 시리거나 불편하지는 않아요. 환자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불편함이 있으시대요. 그러니까 이제 혓바닥에 자꾸 혀처럼 예민한 조직이 없죠. 근데 이제 혀에 자꾸 걸리시니까 누가 봐도 아 여기가 지금 인네이 충치치료를 해놨고 요 부분이 치아구나 이게 합체된 느낌이 있나요? 뭔가 여기 부분이 다 떠있구나 요 느낌이 있는 거죠. 환자분이 여기가 혀가 자꾸 걸리니까 한지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크라운 아니고 일반 충치치료 인네이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세라믹 인네이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제거할 때는 본래의 본인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. 본인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것만 딸깍하고 떨어져 갈아서 없애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접착이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갈아서 없애려고 뭔가 기구를 해서 진동을 주는 순간 이게 날아가 버려요. 날아가. 분리가 된다는 거죠.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제거 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약간의 충치가 있고 환자분이 아직 증상을 느낄 정도의 충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해서 뽐만 떠가지고 세라믹 인네이를 다시 만들어 온 거죠. 이 부분에 원칙적인 접착을 해서 완료를 해드리면 합체된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이게 보면 이 부분이 아마 경계일 거예요. 이 부분이. 근데 이 경계된 부분에 합체된 느낌이 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?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붙일 세라믹 인네이 여기에다가 접착제만 발라서 그냥 붙이거든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치아의 이 내면 접착이 될 요 내면에도 전처치를 하고요. 이 세라믹 인네이 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도 전처치를 하는 거예요. 표면이 더 잘 반응을 하라고. 그리고 그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면 합체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치료 과정의 중간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라믹 인네이 붙이는 날 그냥 접착제만 발라가지고 뚝 붙이면 더 빨리 끝나고 시렵지도 않고 훨씬 편한데 원칙적인 접착을 하려고 하면 환자가 좀 더 불편해요. 왜냐면 붙이는 날에도 뭔가 마취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치린 걸 좀 참아야 되고 이러니까 환자도 더 불편하고 치과에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면 처치하고 접착제 발라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수식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. 하지만 항상 포커싱이 환자한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. 환자가 어떻게 쓸 때 더 오래 쓰느냐. 당연히 접착 강도가 더 높이 나오는 합체된 느낌이 되는 그 세라믹 인네이를 완성해줬을 때 환자가 훨씬 더 오래 써요. 이렇게 약간 누가 봐도 티나는 세라믹 인네이에서 티가 안 나는 합체된 느낌의 인네이를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 치료 전에 뭔가 곧 떨어질 것처럼 치아랑 분리된 느낌 이게 아니고 합체된 느낌의 세라믹 인네이를 해야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접착 강도가 나와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더 길게 쓰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충치치료, 세라믹 인네이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.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이덴TV도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